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상수도 종합관리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상수도 본부는 깨끗한 수돗물 보급을 위해 수도관을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세척 시 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예비 관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 또 청정 원수 확보와 낙동강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유해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막처리 공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부산시는 현재 상수원의 87%를 낙동강 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